만나에 만났죠. 아, 막 여기서 볼 때는 아 선생님 보고 싶어요. 카메라 딱 가지고 와 하다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보고 아니요. 싶어서 눈물이 나요. 아니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내가 다 보고 저방위도 안 있어. 넘어가고 저번 자미도 잘안 금요일에도 하고. 나가셔서 너무 슬펐어요. 저번 금요일에? 네. 네, 우리 두고 왜 아카다미. 나갔어요? 맞아. 아니, 근데 거기서 민규주 나갔잖아. 얘기를 엄청 많이 그냥. 들었어. 아니, 왜 나갔어요? 거기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었는데요? 있어도 되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우리 두고 왜 갔어요. 이제 나갔어요? 가버렸어요. 아니, 그치? 어른들은 나가라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26살 어른이잖아. 그래서 내가 나갔지. 아니요. 그때는 선생님이 저는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누나? 아닌데? 그런 말안 하고 나갔는데, 나? 그러죠. 그쵸? 자, 아무튼 근데 왜 여러분들. 우리 두고 갔어요? 아니, 그, 나, 어른들은 나가라야지 나갔다니까. 어른들, 나 어른이잖아, 나. 진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민주주의 얘기니까 너무 머리가. 민주주의만 들어요. 민주주의? 네. 아, 그거는 미얀마에 있는 분들은 그꼭 필요해. 그 민주주의는 그거는. 어디 보자. 방명록 누가 안쓴 거야? 영어로 써버리네. I will always be thank you. 저는요. 아, 한글로 써야지. 미치네요. Thank you for Mr. Henry. Mr. Henry. 잘하네요. 아, 근데 읽지를 예. 못한다니까. 자, 누구부터 하냐면 봅시다. 지금 반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반장부터 하는 거 보고. 지금 여기에 나가고. 아니, 내가 보여주고, 내가 아. 이거 보면서, 말로 해주세요. 내가 옮길 테니까. 말로 해주면은 제가 옮겨요. 오케이? 선생님. 네, 선생님.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 뭐가 먼저 들어가야 오늘 돼? 학생 나는 오늘 학교에 틀린 것 같은데? 나는 오늘 학생들의 학교에 선생님들이 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르쳐러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오. 반장, 네? 뭐야? 나는 오늘 학교에 학생들이 한국어 가르치러 가요. 이건 그지? 맞다. 이게 약간 좀 오늘은 이건 약간 좀 어려운 거야. 우리 그 지금 정확하게 빨리 맞힌 사람은 휘진이 맞췄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내가 뭐라 했어? 우리가 항상 뭐 나는 들어가 했잖아. 나는. 그죠? 뭐 언제? 나는 오늘 학생들을 가르치러 학교에 가요. 가요는 뭐야? 항상 밑에 빠지는 가요. 거잖아. 항상 밑에 빠지는 거, 오케이? 나는 오늘 학생들을 가르치러 학교에 가요. 오케이? 그죠?
나는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에 가요. 이렇게 되지, 그죠? 이거 되죠, 그죠? You got it?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영님. 네. 이게 뭐야? 아침. 맞았어. 아침. 7시에 씻고? 아니요.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출발했어요. 은미님? 은미님? 네. 저 보고 있어요. 아, 보고 있어? 해봐요. 네. 여기. 그래도.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도. 그래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학교는 그래도 여기 학교는 아니네. 아니 여기 여기 학교는 학교는 재미있었다. 뭔데? 재미있었다. 그래도 인원이 많아서 조금 힘들었다. 아닌가? 그럼 오늘 여기 학교는 힘들었다예요. 힘들었다. 힘들었다가 재밌었다. 먼저예요. 선생님, 인원이 많아서 여기 학교는 힘들었다. 인원이 많아서 재미있다. 그래도 조금 힘들었다. 공부 잘했다. 많아서 재미있었다. 재미있었다. 힘들었다. 재미있었다. 많아서 조금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래도 조금 이게 뭐야? 힘들었다. 조금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아주 엉망이다, 엉망. 난리 났어. 머리 아파. 엉망이야, 엉망. 그래도 수모님이 몇개 맞췄네. 수모님 이건 너무 박수.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난이도가 라온 오랜만에 왔으니까 라온 한번 해볼게요. 라온 네. 렛츠고. 이거 해야 돼요? 읽어서 문장이 맞겠어? 아니에요. 문장을 맞춰야 되겠지? 좋아했다. 너무 마지막 했는데, 정글을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있는 문장을 해야 됐나요? 그거는? 문장을 맞춰보세요. 말해보세요. 내가 이거 집어넣을게. 아, 네. 뭐가 왜 앞에 어려워요. 나와야 돼? 네. 농구 경기를 아이들이 농구 경기를 잠깐만, 천천히. 아네 틀렸어요, 땡. 아이들의 농구 경기를 아니에요. 아이들이 농구 경기를 아까 아이들 아니라 그랬잖아. 아니에요. 바꿨어요. 그 뭐야? 아이들이 농구 경기를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 아니. 오늘 맞으면 초록색 나와요. 영화 마지막 저 지금은 언니가 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아시는 분 만들어 보세요. 아직 마지막 수업이 연극 경기를 너무 마지막 마지막 아 그렇구나.
아, 잠깐만. 일단은 우리가 마지막은 카인이 맞췄으니까 카인이부터. 자,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농구 경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와, 박수. 야, 이거 어려운데, 와카이님 대박이네. 와, 이걸 맞췄다? 어? 오.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건데,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 왜냐면 오늘 제가 이거 우리 그 강준 선생님이 만든 건데, 여러분들에 맞게끔 약간 어렵게 만들었거든. 근데 이걸 맞췄어.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농구 경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마지막 수업이 뭐야? 마지막 라스트. 오케이? 자, 우리 학교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교는 1교시 있고 2교시 있고 3교시 있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교시가 4교시라고 하면은 4교시. 요번 시간이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오케이? 농구 경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오케이? 유가리? 야, 네, 우리 카인이 너무 잘했어, 진짜로. 이거 어려운데.